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슬픈 인생이네요. 그렇죠? 슬픈 인생 사시는 분 같아요. 다 그렇죠. 아니요, 안 그래요. 참 외로운 인생 사시는 분 같아요. 이렇게 살았죠, 지금. 그렇죠? 그냥 사람이 남자, 우리가 이렇게 일명 이렇게 말하잖아. 여자는 살림하고 남자는 가장의 책임을 져야 된다. 가정에. 그리고 가장의 역할에 책임을 져야 된다. 참, 가장으로서는 일밖에 모르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 정말로. 근데 너무 등잔 밑이 어둡더라고. 사장님은 한 가지는 잘했는데 한 가지는 못했어. 그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이냐면, 사장님 사주 자체가, 어느 여자를 만나더라도 오래 붙어 있는 사주가 못 돼요. 못 되는데, 사장님 생각보다 조금 내가 내 액땜을 해서 서른을 넘어서, 35을 넘어서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빨리 결혼했어요. 저 서른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36을 넘어서, 넘어서 35을 넘어서, 36을 넘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사장님은 늦게 한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있다가, 와이프를 얻었을 때, 나보다 조금 나이가 어린 와이프를 얻은 걸로 보여요. 좀 젊은 여자로. 응? 나이 차이가 좀몇번좀 낮다고 좀 보인다고요. 나이는 지금 내가 안 물어보고 점을 보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대답은 크게 하시고요. 구독자가 나 댓글에 이렇게 썼어요. 하도 하좀 그만 내라고. 저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자꾸 목이 뭐 아프다 보니까 목소리 크게 하는 게좀 맞아요. 어느새, 저도 봤어요. 예, 그렇게 유튜브 듣, 보여가지고. 예, 틀려요. 좀 저도 보기 안 안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저도. 예. 그러니까 그안 좋으면은 나한테 이렇게 하게끔 하지 말고, 맞습니다. 틀면 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죠? 왜그 말을 하냐면, 내 결혼해서, 아까 뭐, 일찍 결혼, 그 나이에 결혼해도, 사장님은 결혼해도 내가 36살의 이혼이야. 그 무렵에 여자하고, 뭐, 여자가 바람을 난다든지, 뭐, 여자가 또, 사장님을 아예 남자를 보지 않는다든지, 사장님은 돈 벌어준 기계였지. 사장님 돈 벌어준 기계였지. 한 여자의 남편감으로서는 제로였단 말을 하는 거야. 응? 내가 봤을 때는 열심히 내 가족 먹여 살릴라, 내 와이프 먹여 살릴라, 내 자식 먹여 살릴라,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고. 어? 한번 이혼한 건 용서하고 봐줬단 말이지. 뭔 말인지 알지? 봐주고, 그냥, 아무, 뒤끝 없이, 그냥 또, 아이를 위해서, 다시 열심히 살면은, 우리 와이프가 바람난 것도, 있겠지. 내 머릿속에서. 그러나, 불과 얼마, 3년 세월도 못 갔어요. 그 세월이. 와이프 또 바람났어요. 맞는 것만 대답하세요. 맞아요. 또 바람났다고. 또 바람나가지고, 사장님, 정말로 멍청한 게 뭐냐면,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와. 낮에는 와이프가 어디 가서 뭘 한지도 몰라. 모르죠. 애기는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가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도 해줬을 뻔한데, 안 아무도 했어요. 해주는 사람이 없어. 왜? 다 자기들 친구들끼리 해. 사장님 중국이에요. 응? 고향 중국이냐고요. 아니에요. 한국이에요. 뭐 와이프도 한국이에요. 예. 왜 물어보냐면, 중국성을 갖고 있는 분이 누가 계셔요? 중국성요?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안 물어볼게요. 끝나고 물어볼게요. 중국에서 뭐가 하나 들어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틀리진 않았을 겁니다. 중국에서 뭐. 왜이 말을 하냐면, 와이프가 참 적반하장이 유분수라, 적반하장도, 우리가 적반하장이라 그래야 되지? 적반하장이라는데, 이제는 사장님의 아기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갖다가 사장님 아기라고 둔갑해서 임신을 해서 그러네. 긴급만 말씀하세요. 저도 그것 때문에
그 맞냐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임신해가지고. 근데 다른 남자에 임신을 해서 네. 당신 애기라고 그렇게 우겼다고 처음에는. 네. 근데 당신 애기가 아니었다고. 네. 당신하고 하는 그게 없었는데 어떻게 애기 임신을 해? 전 수술해가지고 애기를 낳고 수술했죠. 그러니까 하는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임신을 저기 애기를 어떻게 애기가 가질 수 있냐고. 맞아요. 어? 네. 그 근데 그 애는 사장님이 혼자 했기 때문에 그걸 몰랐던 거지. 네. 어? 우리 정강 수술이라고 해야 되나? 예, 예, 맞아요. 어? 맞아요. 근데 어떻게 임신을 해? 미친 또라이지, 그거. 그렇죠. 어? 마지막에 이제 그 사장님 밝혔겠지. 나 사실 이맘에 한 수술을 했다. 어? 그니까 그 여자 학대고 이혼하자 했겠지. 그러니까 이게. 아, 긴 것만 아니면 대답 좀 해줘요. 예, 맞아요. 왜냐면 밖에 사람들 너무 많이 기다리시잖아. 예. 맞고 임신하고 배불러 와가지고 이혼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배불러 왔는데 어떻게 해요? 이혼해줘야지. 내가 못해. 그 얘기 데리고 살 수도 없는 처음에는 거고. 처음에는 사장 얘기라고 오겠잖아요. 미친년이. 원래 그런 건 없어요. 처음에는. 나한테는 처음에는 네. 사장님 얘기라고 처음에는 오겠다가 그냥 마음속에 오겠든 뭘로 오겠든 네. 어쨌든 3개월에 집에 있으면 3개월 밖에 와서 바람 피웠다가 집 들어오고. 그렇죠. 또 3개월 나갔다가 또 3개월 또 집, 네. 또 집 들어왔다가 돈 떨어질 만하면 돈 가지러 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네네. 어? 크게 대답 좀 해줘요. 맞아요. 부탁해요. 네. 어? 돈 떨어질 만하면 돈 떨어지러 다른 남자하고 실컷 다른 데서 조그마한 방 하나 얻어놓고 살면서 네. 돈 떨어질 만하면 돈 가지러 오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나가려면 확실히 나가든지 어? 사장님만 보고 살려면 확실히 살든지. 아니, 그건 이제 나중에 봤는데 경찰 있죠. 경찰 다니는 사람하고 이제 조그만 구멍가게를 했어요. 장사를 했는데 이제 경찰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났나 보죠. 근데 경찰인데 내가 집 앞으로 둘이 왔더라고요. 경찰이든 나발이든 떠나서 네. 어떻게 나한테 아직 이혼 안 한 상태에서 네. 나무 자식을 임신해서 네. 어? 처음에는 사장님한테는 사장님 아니라고 하지만 맞아요. 사장님 애기인 척 중갑했다고요. 네, 맞아요. 근데 아니라고 자꾸 그러세요. 내가 이러니까 음성이 자꾸 높아지는 거라고요. 근데 사장님이 네. 내가 수술 정관 수술을 했다 네. 하니 그때서 그래 사실 나 요만저만해서 누구랑 바람나서 네. 살고 있다. 네. 그래서 그 사람 임신 애기 가졌다. 네. 그런 이혼을 해달라. 맞아요. 이렇게 나온 거라고요. 네. 맞아요. 어? 만약 사장님이 정관수술 안 했으면 나무 얘기 사장님이 키울 뻔했단 말을 하는 거야. 맞아요. 그때부터 사장님이 일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 부지런했던 사람이 의욕이라 그래야 되지. 의욕 상실이라 그래야 되지. 맞아요. 먹고 살아야 되긴 살아야 되는데 네. 내 충격이 너무 많이 크다 보니까 예. 어? 지금 자식도 나한테 보이지가 않아요. 예, 맞아요. 그 자식 데리고 왔어, 그 여자가. 내가 데리고 왔다가 예, 데려가서 지방 딴 데로 이사가서 살다가, 그때 이제, 또 자식은 또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자식을 소중히 여겨도, 예. 훗날에 이 자식이, 예. 아무리 아빠하고 정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는 엄마가 그런 행동을 해서, 네네. 그런 자식, 그렇게 했다. 그럼 나 같아도 내 엄마지만 침 뱉어버릴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일을 하니까 근데 일을 해야 되는데 네. 회장님이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해 사실은 정신 불안증이 오락가락한다고 왜 그러냐면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옛날엔 나는 없어졌어 부지런한 나는 없어졌고 맞아요. 지금은 그냥 일하다 먼 산 쓰다본다 그래야 되지 그냥 내 뭐 한 달 석 달 밥벌이 넉 달 밥벌이 뭐 내가 지금까지 뭐 벌어둔 돈 있잖아. 맞아. 벌어둔 돈으로도 지금까지 먹고 살았지. 네. 일하면서 일하면서 내 자신이 잊어가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뭔 말인지 알았겠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떨어지니까 일은 하고 싶은데. 네. 일은 하고 싶은데 내가 나이가 많다 보니 네. 내가 어디로 일을 가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야. 맞아. 그리고 아직까지 마음에 상처가 너무 커서 네. 일하는 것도 아직 준비는 안 됐어요. 일은 해야 되는 건 알아요. 네.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나 내년 3월, 4월 달 돼서 일자리 분명히 나오니까 네. 꼭 가시고 예. 내년 8, 9월 달 돼서 정말 좋은 여자 나오니까 그 여자 꼭 만나서
그 여자랑 같이 사세요. 배 아파 뒤져버리라고 열심히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사장님 이기는 길입니다. 어떻게 내 남자랑 3개월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어? 진짜 그 수술 하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 수술 안 했으면 네 얘기야. 네 얘기야. 그러면서 돈만 계속 뜯어갔을 거라. 어? 수술한 것을 여자가 못 챈 거지. 맞아요. 그쵸? 예. 또라이, 상또라이. 됐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힘내시고요. 화이팅 네. 하세요. 어디 나무 새끼 베서 임신해 가지고 사장님 새끼라고 우겨. 나는 이미 수술했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 거야. 그쵸?